자, 제가 지난밤에 일부러 문장 만들기를 한 밤만 해놨어요. 지난밤에 좀 중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우리 같이 밥 먹자라는 표현을 우리 같이 커피 한잔 하자. 이런 거 많이 할수 있잖아.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워먼 우리 워먼 그리고 이치 같이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이치 츠빤바 츠빤바 같이 밥 먹자 할 사람이요? 없진 않는데. 아, 사실 그리고 나는 일단 다음 주 수요일에 내가 약속이 좀 있는데 뭐 그렇다고요. 수요일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 다음 주 그러면 역사 컨텐츠 수요일에 못 하겠네. 아, 그러면요, 수요일에는요, 내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왜냐면 그, 컬처 삼국지 가기 전날 저녁에 그 약속이 있는 거라서, 그러면요, 그날에 할게요. 뭐냐, 그 1월 2일 수요일에는, 아예, 내가, 약속 장소로 가서 약속 장소 근처에 미리 가가지고 거기서 잠깐 자습 방송을 하고 거기서 잠깐 자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나러 가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몇 시에 만날까? 워먼, 우리 만날 때 하니까 워먼이라는 표현을 쓰고. 워먼 그리고 GDN 몇 시에 GDN 그리고 찐 짤찐 할때그 만나다죠. 그리고 이거는 안 배운 표현이긴 한데 그냥 여기 순서에 맞게 내가 그냥 써놓을게요. 우리 그 그럼 나라는 표현이 있고 나 그리고 워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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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후월
이따가 2월 왜냐면 우리는 학생이 아니니까 이 표현을 그 제대로 바로 그대로 쓸 일은 없을 거란 얘기죠. 아, 이게 잉크가 이렇게 번지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 펜이 생각보다 잉크가 좀 그거네. 조금 번질 수가 있네. 이 손에 좀 땀이 묻으면. 짜이. 그리고 쉐쉬오. 만? 고우? 멍코우가 입구인가? 찐. 자, 그러면요, 그 이번 주 숙제 중 하나가요. 아, 이펜 별로라고요? 이거를 내가 색깔별로 있거든요. 색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그좀좀뭘쓸 용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있고요. 나중에 잘안 나온다고요? 그러기 전에 내가 다 쓸걸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나오는 거면 그만큼 원래 그 볼펜 그 잉크를 다 써서 그런 거예요. 나같이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래요. 다 쓰면 안 나오지, 당연히. 응. 그리고 원래 그 볼펜이 그펜그 잉크 그 뻘뻘뻘 굴리잖아요. 이게 날씨에 따라서요. 또 너무 추우면 펜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고요. 뭐냐? 활동하는 거, 그 자기가 뭐 하는지, 그나뭐뭐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그 표현하는 그 표현들 있죠. 그 표현들을 10가지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워짜이 지금 하는 거, 그리고 와하이. 했다, 월러. 워짜이는 했다고, 그리고 워, 뭐뭐, 러. 워짜이, 진행 중. 그리고 밥 먹었어 할 때,
밥 먹었어 할 때는 뒤에다 붙이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 활동이 있어요. 이 활동을 그 이야기하는 거는 그 치창 그 찌찌창 일어나다 찌창 기상 응 기상 찌창 그리고 세수하다 실리안 세면 실리안 양치하다 쉐야 이렇게 말하는 건가? 찾아보면 되겠고 머리 감다 시토바 아침밥 먹다 찌 짜오판 짜오판 짜오판은 그아츠 짜오판 짜오판은 아침 식사 짜오판은 아침 식사 그리고 샹벤 출근 등교 샹쉬 그리고 우빠는 점심밥 우빠는 점심밥 그리고 치아벤 퇴근 그리고 팡쉬 학교 그리고 원반 완반 이거는 저녁밥 그리고 윤동 운동 그리고 시지아오 시지아오 샤워 그리고 그 쉬지아오 수면 잠자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네요.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놔야 되겠어요. 이 표현들을 미리 좀 표현을 써놔야 되겠어. 약간 그 뭐? 그 짜이 그 짜이 짜이를 그 행동 뭐 하다 뭐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 행동들 앞에 짜이를 넣으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걸 그 앞에다 넣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표현 그 뒤에다가 러를 넣으면 했다. 그거를 넣는 거래요. 그래서 자, 그럼 한번 그 워? 워 찌창 워찌 찌창 지창 워 지창 러 하면
그 취향? 취향. 취향 러 하면 나 일어났어. 나 일어났어요. 왠지 일어났어요라는 표현 해놔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발음들이 좀 사실 좀 힘들어.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표현 다 해놓을까? 그리고 여기 딱 이렇게 써놔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써놓고 이건 세수하다. 그리고 세수하고 샤워가요. 그 중국어로 그 간체로 두 글자인데 앞 글자는 똑같아요. 앞 글자는 똑같고 뒷 글자에 따라서 세수냐 샤워냐 그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보통 세수나 샤워 같은 경우는 나 뭐뭐 하고 있어요, 뭐뭐 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애매할 거예요. 대화 중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세수하고 샤워는. 세수하고 샤워는 대화 중에 일어날 수가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세수했다, 샤워했다 하고, 러. 그 다음에 앞에다가 워를 쓰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딱 붙여 써버렸어요. 붙여 써버렸어요. 할수 있다고요? 샤워할 때 전화하면 자주 설마 스피커폰? 근데 스피커폰으로 할 때는 또 물은 꺼놓고 해야 될거 아니야? 안 그래요? 스피커폰으로 전화 오면 물은 끄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통화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솔직히 화장실에서 통화하면 조금 이게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인지 알겠다, 사람이. 화장실은 약간 그 음향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내가 쓰는 메인보드에는 그 사운드 효과가 안 깔려 있는데요. 그 사운드 효과에 따라서 그 반향 효과가 다른 게 있어요. 여기에 있을랑가 모르겠다. 그 보통 그 리얼텍 오디오 관리자가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 에 내가 왜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지? 제어판. 제어판 들어가면요. 아, 안 깔려있네. 그,
보통 그 리얼텍 사운드 뭐 관리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긴 안 깔려 있네. 뭐 사운드 카드라서 그렇고, 하여간 그 보통 욕실에서의 그 음향 효과가 좀 울리고, 그리고 그 일반 사운드 효과 이외에도요, 그 뭐냐 방음실하고요, 그 호텔 로비 있죠. 아니 그 호텔 복도가 소리가 안 울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호텔 복도는 보통 그 소리를 먹어버리게끔 그 뭐냐 바닥을 좀 푹신푹신한 걸로 해놓잖아요. 그 바닥 복도를. 그래가지고 소리 자체를 먹어버리거든. 뭐 그렇단 얘기고요. 그리고 취해야 러 양치했어요. 하여간 나는 그래요. 나는 보통 씻고 있는 중엔 통화를 못해. 핸드폰을 화장실에 갖고 들어가는 때는 그때밖에 없어요. 그 화장실에서 일볼때큰그큰거 하던 일 있잖아. 혈액형이요? 나 O형이요. 그래서 我需要了. 일단은 내가 이거는 오늘 사전을 찾아서 발음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와, 이거 머리 감다는 글자가 한 글자가 더 많아요. 왜냐면 내가 이거 발음 찾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브라우저에서 그 중국어 치는 것좀 한번, 아니다. 키보드 타이핑 연습은 좀 나중에 따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 원어민은 두 글자밖에 안 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장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었다는 표현들을 좀 써야 되겠죠? 그
밥 먹었단 표현도 좀 써놔야지. 밥 먹는 중이다라는 표현도 같이 해놔야지, 이거는. 연습을 좀 해놔야지. 워짜이? 아침바. 그, 추짜오반. 아침 식사 중. 그리고 와즈 짜오반. 그리고 러 뒤에다 러를 붙이면 아침 식사 완료. 그래,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그리고 아침 식사 완료. 그다음에 점심 식사. 문장 아예 톡으로 그냥 문장 그톡 문장으로 그냥 다 써버리려고요. 오빤, 오빤이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중 오빤. 아이고야. 점심 식사 완료. 자, 저녁 식사 중. 저녁 식사는 원판인가?
저녁 식사 중. 그리고 원판. 그래서 저녁 식사 완료. 그리고 운동 중이다. 운동 중이었어요. 윤동. 운동 중. 그리고 여기다가는 운동 완료. 펜을 벌써 진짜 많이 썼긴 썼나 보다. 그리고 오케이.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열세 문장 예비용으로 써놨네. 베트남어보다는 쉽다고요? 베트남어는 내가 모르니까. 일단 13문장 미리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 문장들을 써야지. 또 방송 중이에요. 워짜이 쯔보 방송 중이에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근데? 그리고 그다음에 와 왓츠볼라 방송했어요.
방송 끝? 방송이란 표현 이거는 좀그 써놔야 되죠. 그리고 또 행동에 대한 거. 책 보는 중. 칸슈. 워짜이 칸슈. 워 칸슐러. 책 보는 것도 활동 문장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써먹어. 써먹으려고 미리 예비 문장 써두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처럼. 헐, 나 완료했다는 문장은 먼저 써버렸어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 독서 중. 그리고 나는 일단 내가 쇼핑을 잘안 하니까, 일단은 쇼핑이라는 표현은 내가 잘안 하고, 그리고 그 모르겠어요. 그 영화 보는 중이라는 표현은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영화 보는 중이라고는 표현을 잘안 하는 게, 보통 우리는 영화 볼 때는 핸드폰을 안 보죠. 그 영화 보는 중일 때는 우리가 핸드폰을 안 보기 때문에 사실상 쓸 일은 많이 없을 것 같다. 영화 보는 중에 핸드폰 안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표현을 써도 차는 거. 그 왓자이칸 데닝. 영화 보는 중이야. 근데 영화 보면서 통화를 할 사람은 없죠. 아, 집에서 영화 보면 그 유튜브 영화? 그럴 수도 있겠네. 하여간 지금 문장을 굉장히 많이 써놓은 이유가요. 지금 여기 보면요, 요한요 밑에 요 줄부터는요, 왼쪽은 뭐뭐 하는 중, 오른쪽은 뭐뭐 했어요. 그런 문장을 지금 두 가지 시츄에이션을 동시에 쓰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를. 두 가지 경우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뭐뭐 하는 중이에요. 뭐뭐 했어요. 진짜 이건 그 만의를 위한 시뮬레이션들이야.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컨티닝. 와, 영화할 때 뒤에 화자가 조금 띠에닝 닝자가 좀 글자가 좀 어렵다. 그리고
영화 봤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써야 되고, 일단은 뭐그 정도까지 다른 표현을 더 찾아놓을지 말지는 솔직히 좀 생각 중이에요. 다른 표현을 찾아놓을지 말지는 좀더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고, 뭐를 좀더 해볼까? 그 약간 그어나옷 입는 중이야. 의챈 중이야. 아, 노래 부르다 수영하다요? 아, 나 수영은 안 해요. 내가 수영을 못 해. 그래서 수영에 대해서 쓸 표현이 없을 것 같고요. 그거 하면 좀 재밌긴 하겠다. 술 마시는 중. 술 마시는 중이라고 막 써놓으면 재밌긴 하겠다. 아니, 옷 입다는 표현 있어요. 그, What I 취한 입부 하면 옷 입고 있어요. 짠. 옷 입는 중. 워쭈 허? 그 다음에 그냥 그 그냥 주라고 부르나? 워쭈 허쭈? 얘기하는 중? 아이고. 잠깐만요. What? 이제 과거 표현도?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또 같은 걸또 썼어. 옷 입었음. 막 이런 거그 이거 옷 입었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거는 역행 분들이 써먹으면 그 좋은 게어저옷 입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되게 그 다리 부분 그 다리가 좀 많이 보이는 드레스 입을 때 있잖아. 원피스 드레스 막 짧은 드레스 있죠. 짧은 드레스 짧은 치마 입고 막 그럴 때 그럴 때 뭐냐 저 속바지 입었어요 뭐 이런 거. 자막에 딱 써놓잖아요. 속바지 입었음 하면서.
왜요? 그거 쓸수 있는 표현이잖아. 에? 뭐쓸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이, 그게 뭐가 야해요. 그게 일상 표현이잖아요. 일상 속에서 그 옷, 그뭐 이제 옷, 나옷 입었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라 봐. 쇼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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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쇼후아, 쇼후아, 말하다. 일단은 굉장히 많은 문장들 지금 찾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워짜이샤 워짜이짜 워짜이짜 워 짜이 찌야 집에 있음. 집에 있음. 그리고 왓짜이지야? 그리고 시우시 붙이면 휴식, 휴식조 더하기 시우시 더하기 휴식조 그리고 와 워치 워치 어디 어디 가는 중 그리고 와, 와후이, 와후이자. 집에 가는 중. 그렇고 그래서 워짜이지야 그냥 있으면 집에 있어 이거 워짜이지야 시우시 시우시를 붙이면 휴식조 그리고
쓸 일은 없겠지만 나 서점에 가. 오늘 문장 오지게 쓰네요. 오늘 한 페이지 반 정도 문장 쓸것 같다. 왔지? 왔쥬? 왔쥬 슈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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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점 가는 중. 교보문고 갈때 써먹기. 뭐. 그리고 워짜이 슈지엔 하면 서점에 있음. 성실한 학생이라면, 아니 이게 성실한 학생이 아니고 진짜 이게 내가 어디에 있을 때쯤에 가끔 막 그런다고 했거든요. 이게 급 돌발 미션 뭐 이런 걸로 카톡으로 지금 뭐 해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다 써놓는 거예요. 뺏겨 쓰려고. 물론 이 표현을 알아도 내가 아직 중국어 키보드에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내가 사진을 찍어서 거기서 그 중에서 뭐 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답을 보낼 수도 있어요. 서점 가는 중. 그리고 가게 그뭐 물건 사러 갈수 있으니까. 와? 왔쥬? 아, 왔쥐? 왔쥐? 이렇게도 써.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다 써놔야지. 워짜이. 看电视 TV 보는 중. 물론 이런 시츄에이션은 벌써 일어날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리고 이 경우는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가끔 게임하는 중. 워짜이. 워짜이. 워짜이.
그 완요시 아, 잘못 썼다. 글씨 잘못 썼다. 와, 대형 사고다. 겜중. 자, 예,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어차피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까지는 적은 행동까지 내가 다 써놔가지고요. 일단 이것도 썼고 뒤쪽에 뒤쪽에 이거까지 썼어. 진짜 오늘 두 페이지를 채웠다. 연습 노트랑 이거는 이건 필기 노트가 아니고 연습 노트거든요. 그 딱히 그렇게까지 필기를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약간 연습용 노트를 여기다 내가 써놓고 있어가지고 연습용 노트를 나는 항상 쓰고 있어요. 물론 이 컬처 삼국지가 끝나면 얼마나 들여다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오늘은 그래도 1시간 정도 자습했네요. 와, 오늘 진짜 뭔가 좀 많이 뽑았다. 많이 뽑았고,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한 이유가 내일 잘하면 자습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 그래서 그 이제 내 방송 스케줄 이런 거에 따라서 뭘 내가 일을 못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비를 해서 좀그 자습을 미리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실 주말에 이제 축구 중계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요일에 따라서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해가지고 좀 자습을 하려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그 기조는 유지를 하는데 요일에 따라서 좀 몰아서 할 수도 있다는 거.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